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국민의 선택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 취임식. 역대 19번의 대통령 취임식 모습은 어땠을까요? 선서. 나는 나의 이번 임기에 속하는 앞으로의 4년간이 나는 국권을 박정희, 전두환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시 권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. 대통령 대외부 담은 꽃다발은 대통령 내외분에게 바쳤습니다. 체육관 선거에서 직선제 시대가 열리며 취임식 풍경도 변했습니다.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지도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. 대통령이 스스로를 나가 아닌 저로 칭했고 다른 사람들도 각하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국민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. 1987년 헌법 개정 후 30년 만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은 가장 큰 변화를 맞습니다.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. 이번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?